사부악보 보는 법은 위에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노래에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는 해머링과 플리모프에 대해서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머링은 악보에 H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2번이라고 써 있는 곡, 그러니까 2프렛에 1번 줄하고 그 다음에 3, 그 옆에 숫자 3이라고 써 있죠. 3프렛에 1번 줄, 이 둘 사이에 H라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1타 2피인 건데요. 2프렛을 누르고 1번 줄을, 네, 1번 줄을 한번 쳐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3프렛을 치고 싶다고 할 때 3프렛을 누르고 다시 여기를 치는 게 아니고 2프렛에 눌렀던 음을 연결을 그대로 가지고 왼손이 3프렛에 1번 줄을 세게 타격을 해서 내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얘는 일단은 처음에는 생각보다 힘이 많이 필요로 해요. 얘를 줄을 약간 누른다라기보다는
해머링이니까 말 그대로 망치로 확 내려 찍는다는 느낌으로 세게 확 찍어주시는데, 몇 가지 조심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일단은 그중 가장 첫 번째로는 뒤에 손가락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뒤에서 같이 힘을 주고 있어야 약간 연결이 부드럽게 나기도 하고, 그 이후에 풀용프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얘는 항상 뒤에 있는 손가락은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앞에 손가락만 누르는 연습을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손가락을 이렇게 따로 움직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개방현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하나만 해머링을 눌러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반대죠. 숫자가 작아졌어요. 3에서 2로. 이런 경우는 이제 3프렛에서 2프렛으로 풀링 오프. 역시나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해머링이랑 섞여서 많이 나오는데요. 얘도 가장 조심하셔야 될건 앞에 요 손가락이, 뭐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운데 손가락이 힘을 너무 많이 주면서 이렇게 뜯지 않도록 그냥 살짝 줄에 손을 걸었다가 살짝 걸었다가 뺀다는 느낌으로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힘을 많이 주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얘가 이렇게 아래로 향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손가락이 빠지게 돼요. 뭐 약간 오바해서 말하면 이렇게 둥글게 왔다가 둥글게 빠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아래로 빠지는 건 아닙니다. 조금 사선으로 뺀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뒤에 있는 손가락이에요. 얘가 가운데 내가 이제 풀룡풀을 할 손가락은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지만 뒤에 있는 손가락은 지탱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힘을 엄청 많이 주고 있으셔야 됩니다. 풀링오프를 할 때, 이렇게 풀링오프를 할 때, 얘가 떨어진다고 해서, 줄을 이렇게 뜯는다고 해서, 뒤에 있는 손가락이 같이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요. 얘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손가락은 힘을 세게 주시고, 앞에 있는 손가락만 줄을 뜯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것도 두 손가락을 같이 하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개방현인 상태에서 한 줄만. 요 손가락만 움직여야 되는데, 역시나 손 이렇게 전체가 뜯지 않도록, 전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엄지는 위에 걸어주시고, 손가락 하나만 살짝. 뭐, 손목을 약간 이렇게 꺾어서 뜯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머링과 풀링오프는 한번 연습을 해 주세요.
그 순간